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았다. 화사 외설 공연 논란. 무협의 팬들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의 외설 공연 논란이 불송치 결정난 사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대일 때 왜 안 놀았지? 화사의 고백. 최근 유튜브 채널 짠함형 신동엽에는 다섯 번째 짠 화사, 화사, 곱창 전골의 한찬 EP 6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의 새 둥지를 튼 화사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화사는 선배님이랑 술을 한번 마셔보고 싶었다. 제가 제일 마셔보고 싶은 사람이 이효리 선배님, 신동엽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다 이뤘다. 너무 재미있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올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올해 29세가 됐는데 제야의 종을 치면서 나 20대일 때 왜 안 놀았지 후회했다.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사는 친구들이랑도 술을 많이 마셨다. 친구들이 혜진아 내가 이렇게 맨날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상해라고 하더라. 한 달 내내 술을 마셨는데 얼굴이 진짜 심각하게 붓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신동엽은 왜 그런지 아느냐? 술 마실 때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다음 날 술이 안 깨면 뭐가 자꾸 당긴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이 찌는 것이라며 그걸 정의는 자꾸 부었다고 한다. 찐 거다 이 녀석아 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외설 공연 논란 불송치 결정에도 불복한 하기년.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 가수 유랑단 촬영차 방문한 성균 관대 축제 무대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학생학부 모임 권보호연대 학인연 는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화사를 공연 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도 학생학부 모임 권보호연대 학인연 는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 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학인연 대표는 화사의 행위는 1초가 아닌 수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화사의 행위를 축소한 결과라며 화사의 동작이 음란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한편 찍은 것 같다. 논란 당시 요열한 화사. 이러한 논란 속 화사는 최근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 성시경에 출연해 외설 퍼포먼스 논란 당시 악플에 오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사는 마마무 미주 투어를 갔는데 미국에 도착한 날 카톡이 촤르륵 왔다. 무슨 일이 터졌구나 해서 기도하고 카톡을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악플 수위가 진짜 세다. 악플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더라며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멤버들과 다 같이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올 한 해 가장 크게 운 것 같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은 방을 쓴 호인이에게 바람 쐬고 오겠다고 하고 주차장까지 울면서 뛰어갔다. 혼자 영화 한편 찍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엎어져서 울었더니 정신이 들더라고 말한 화사는 사람들의 질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다 받아들이지만 말도 안 되게 상처를 주는 건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화사의 고백에 네티즌들은 이번 고소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화사의 안무가 노골적이라 눈살을 찌푸리긴 하지만 공공장소도 아닌 대학 축제에서 한 퍼포먼스가 고소로 이어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 벌어진 미니스커트 단속 같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할 만한 안무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싸이에게 고마워 논란에도 화사의 손을 잡아준 싸이. 한편 지난달 가수 싸이의 손을 잡고 2년 만에 솔로 가수로 컴백한 화사의 신곡 제목이 I love my body, I love my body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사는 미주 투어를 보내다가 갑자기 싸이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그때도 조금 우울하고 앞으로 무슨 노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때 비네이션 계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빠가 굿뉴스야 라면서 노래를 보내주더라. 그게 I love my body였는데 들어보고 처음으로 웃었다. 외설 논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I love my body를 외치고 제목 자체가 너무 유쾌하더라. 제 기분을 환기시켜줬다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동엽은 싸이랑 만난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에 화사는 늘 약간 쑥스럽고 민망하고 노래하고 퍼포먼스하는 건 좋은데 마케팅 이런 걸 영악하게 하질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사는 싸이를 만나면서 좋게 생각이 바뀔 것 같다 라며 알맞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그래서 오빠한테 고맙다 라며 피네이션 수장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I love my body, I love my body 을 종료한 화사는 현재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서 신곡 72를 공개하며 신곡 시안 미션을 전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세븐틴 이명웅, 2023 TMA 영예의 주인공 베일 벗었다. 지난 1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폭넓게 사랑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다. 올 한 해 가요계를 풍성하게 꾸민 아티스트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 관객은 물론 전 세계 팬들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수놓은 영광의 주인공.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대상의 영광은 세븐틴에게 돌아갔다. 세븐틴은 이날 대상과 올해의 아티스트 2관왕에 등극하며 명실상부 K-POP 대표 아티스트다운 존재감을 입증했다. 이명웅 노래의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 겨울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솔로 팬앤스타 초이스상 솔로 팬앤스타 최고 에즈다상까지 5관왕에 등극하며 기록 제조기다운 면모를 보였다. 방탄소년단은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그룹 팬앤스타 초이스상 그룹 베스트 뮤직 여름 3관왕을 수상했으며 방탄소년단 지민이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을 방탄소년단 뷔가 베스트 뮤직 가을을 수상해 굳건한 임기를 증명했다. 2023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가수들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에는 뉴진스, 엔믹스, 에스파, 트레저, 아이브, ITZY, 에이티즈, 이명웅, 스트레이키즈, 세븐틴까지 총 10팀이 선정됐다. 올해 신설되어 분기별로 수상자를 선정한 베스트 뮤직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문은 각각 이찬원,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휘, 이명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리스너스 초이스는 뉴진스가 수상했으며 월드와이드 아이콘의 주인공은 에스파로 선정됐다. 월드 베스트 퍼포머는 아이브, 올해의 밴드 퍼포머는 잔나비, 올해의 솔로 퍼포머는 권은비가 수상했다. 넥스트 리더로는 제로베이스원,
라이즈가 선정됐으며 아티스트 수상의 영예는 보이넥 스트도어, 사이커스가 안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가 2년 연속 포스타상을 수상했으며 팬앤스타 최고 애즈다상은 이명웅이 차지했다.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초특급 무대 릴레이.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는 올 한 해 다채로운 활약으로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웰메이드 무대를 선사했다. 퍼포먼스를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강렬한 LED 연출과 화려한 조명, 섬세한 무대 효과가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이날 뉴진스가 인트로 퍼포먼스와 함께 2023 TMA 버전의 슈퍼샤이 슈퍼샤이 무대로 포문을 화려하게 열었다. 또한 이찬원과 잔나비는 깊은 가을밤을 적시는 감미로운 무대로 감성을 충전했으며 이명웅은 모래알갱이와 두어다이 무대를 연달아 선보이며 댄스 본능으로 반전 매력을 제대로 선보였다. 대상의 주인공 세븐틴은 FCK My Life No 손오공 무대로 역대급 퍼포먼스를 완성하며 현장 팬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올해 처음으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가수들의 무대도 이목을 사로잡았다. 글로벌 걸그룹 에스파와 엔믹스, 차세대 서머퀸 권은비, 대세 밴드 잔나비, 트로트계 아이돌 이찬원이 각기 다른 장르의 무대로 다채로움을 선사했다. 또한 신인 보이그룹 대전의 주역 제로베이스원, 라이즈, 사이커스, 보이넥스트도어가 패기 넘치는 무대로 현장 열기를 더했다.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웰메이드 시상식 역사는 계속된다.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올해를 빛낸 총 17팀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오감을 만족하는 무대를 선사하며 강한 여운을 남겼다. 또한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각 분야의 대세 엔터테이너 27인이 시상자로 나서며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완성했다. 여기에 전현우와 서현이 올해로 5회째 공동머리를 맡아 최고의 케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행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에도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며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북미,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레드카펫과 본 시상식 관람이 가능해 글로벌 시상식의 위용을 발산했다. 이날 아티스트들 또한 각국의 언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며 전 세계 팬들과 가깝게 소통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 최고의 아티스트 및 시상자 라인업,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친 수상자 선정,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함께 만드는 여운 깊은 무대로 매년 웰메이드 시상식 찬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또 한 번 성공적인 온오프라인 개최를 통해 하이클래스를 입증한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앞으로도 최고의 음악 축제를 선사하며 권위와 명성을 더해갈 전망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